진료하다 보면 이제 스트레스 또는 이제 제가 강의를 이제 많이 다니잖아요. 이제 교육하러 많이 다니는데 이제 어느 기업 같은 데 가서 교육을 하다 보면 중간에 이렇게 쉬는 시간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정말 본인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뭐 환자분들 중에서 그런 분이 많고요. 또 이제 교육 현장에서도 그런 분들 많은데 많은 스트레스 중에 이런 스트레스가 있어요. 저도 옛날에 많이 느꼈던 건데요.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이런 거 있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한 이제 불안감.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에 대한 그런 이제 어떤 그 마음에 대한 어떤 그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는 사실 누구든지 다들 거예요. 근데 이거 심해지면 예, 사람과의 관계도 별로 안 좋아질 수 있고요. 정말 심각한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미리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만성피로 스트레스 전문가,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저는 지금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사실 옛날엔 그랬습니다. 항상 길거리에서도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걱정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길거리에서 군것질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거 먹고 있으면 누가 나 쳐다보는 것 같아가지고, 창피한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걸 전혀 못했던 그랬던 사람인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여러 가지 마음에 대한 공부를 좀 하면서 굉장히 많이 그런 마음들이 이제 줄어들어가지고 지금은 사실 편하게 군것질도 하고 다닙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과정 중에서 제가 한번 깨달았던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이제 강사계에 강의를 오래 하셨던 강사 선배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항상 스타일이 아주 굉장히 멋지세요. 예, 어떻게 냐면 남자분인데 나이가 저보다 한 6, 7살 많으신 선생님이에요. 이제 그 강사 선생님인데 그 남자분인데 머리를 딱 이렇게 꼴백을 넘겨갖고 홍지머리 딱 묶고 다니시고요. 그리고 항상 나비 넥타이를 메고 다니세요. 그래서 볼 때마다 야, 저분 좀 특이하다. 정말 멋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항상 하고 다녔었는데 하루는 이제 그분과 함께 차를 타고 함께 한 1시간 정도 같이 운전하면서 제가 운전하고 옆에 모시고 갈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제 그냥 잘 지내 이렇게 인사만 드렸던 그 강사님한테 그날 이제 1시간 동안 대화를 하면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 좀 특이하게 항상 나비 넥타이를 메고 다니시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나비 넥타이를 메고 다니셨습니까? 그리고 왜 메게 되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제 오래전에 거의 한 10년 전에부터 메기 시작했는데 강의를 시작하면서 뭔가 좀 특색 있게 보이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머리도 좀 길러보고 그다음에 조금 자기의 트레이드마크를 만들고 싶어서 뭘 할까 하다가 아, 나는 항상 나비 넥타이를 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비 넥타이를 매기로 결심을 했으니까 이제 있어야 되잖아요, 나비 넥타이가. 그래서 동대문 시장을 가셨대요. 가셔가지고 나비 넥타이를 이제 싹 거를 한뭐 10개인가 이렇게 사셨다고 합니다. 사가지고 돌아가면서 이제 매면 되니까 딱 그걸 준비해 놓고서 내일 아침에 나갈 때는 저걸 메고 나가야 되겠다. 그게 딱 결심을 하고 이제 주무셨답니다. 아침에 딱 일어났대요. 일어나서 이제 딱 거울을 보고 옷을 입으면서 그걸 메려고 그러는데 굉장히 막 창피하고 쑥스러운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사실 나비 넥타이 평상시에 안 메고 다니잖아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걸 메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좀 특이하다고 바라보지 않을까? 그래서 에이, 오늘은 못 메겠다. 내일부터 메야지. 그러고서 이제 하루를 미뤘대요. 그 다음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메려고 그랬더니만 또 똑같은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고민하다가 또 하루를 미뤘대요.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 미루다 보니까 일주일이 지나갔답니다. 일주일 후에 이제 선배님이 고민을 한 겁니다. 야, 내가 이걸 사놓고서 이렇게 자신이 없어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무서워서 이걸 못 메고 다니는구나. 나 정말 이제부터는 정말 결심을 한번 메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드디어 일주일 지나고 나서 나비 넥타이를 딱 메고서 아침에 지하철을 탔대요. 그리고 나서 지하철 타고 강의하는 장소에 가서 강의를 하고 또 끝나고 나서 또 오후에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친구들을 만나고 저녁 때 집에 딱 들어왔는데 그때 본인이 깨달은 게 바로 뭐였냐면 내가 오늘 나비 넥타이를 하루 종일 하고 있었네.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비 넥타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누가 옆에서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거나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아, 나만 혼자 이렇게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구나. 주위의 사람들이 다 바쁘고, 본인들이 다 그냥 신경 쓰게 많기 때문에 남들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 쓰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훨씬 더 마음이 편하게 지금까지 꾸준하게 나비넥타이를 메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 자신도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저도 사실은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마음이 졸인 적도 많고 불안한 적도 많고 그것이 스트레스가 돼서 돌아온 적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사실은 다들 바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남들이 가지고 있는 사소한 그 변화나 차이를 내가 그렇게 신경 써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요. 또 혹시라고 있다고 해도 분명히 하루 이틀 지나면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당당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나한테 신경 쓰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신경을 덜 쓰고 있다, 신경을 못 쓰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좀더 훨씬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길거리에서 군것질도 잘하고요. 그리고 아주 편안하게 남들이 보는 거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좀 다니는 훈련도 좀 많이 일부러 해봤습니다. 점점 더 편안해지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나 자신은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 항상 생각하시고요. 네, 누가 나를 평가하는 것보다 내 스스로의 자존감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신다면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